꿀팁이. 지금 시간 5시 59분. 월요일입니다. 애들 학교를 보내야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애들 학교 가는 날이라서 런치 준비해보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일단 저희 애들은 이 벤토 타입 시스테마 도시락을 쓰고 있고요. 오늘 만들 것은 미니 도넛인데요. 하성이가 요청한 메뉴고요.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요거트 두 개. 저는 카운트다운 밀가루 쓰는데 오늘은 그 밀가루가 없어요. 쌀가루를 쓰겠습니다. 나름 찹쌀떡 같은 그런 도넛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봐야 알겠고. 이거랑 계량하려고 컵, 좀 큰 컵이에요. 한 컵에 밀가루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도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 셀프라이징이 아니라서 베이킹 파우더를 좀 넣어줘야 돼요. 저희 집에 튀김기가 있는데요. 지금 예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넛 반죽만 넣으면 도넛이 되겠죠. 짠. K마트에서 사놓고 이제서야 이걸 쓰네. 여기에 반죽을 넣고 도넛을 짤 거예요. 빼버려서 정말 미니가 되겠는데요. 요 크기로 반죽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고 이렇게 부풀질 않네요. 그냥 셀프라이징 플라워 쓰세요. 이게 사뒀어야 돼요. 슈가 코팅하려고 슈가 좀 뿌리고. 얘들아 망했어. 이런 게 유지가 될까요? 어차피 유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어. 뭐. 쪼르만이 맛있는데. 남은 소세지는 이제 이런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카운트다운에서 이거 팔거든요? 막아두면은 다음에 그냥 이거 풀어서 쓰면 되고. 곤약 젤리? 오늘 런치 끝! 런치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제 아들 두 가방에 넣어줘야죠. 괜찮아? 응. 예스! 컵도 넣었어. 안녕. 하성이 하이리 이거 마음에 언니, 들어?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 마음에 들어? 응. 예스! 이렇게 좋아해. 맛있는데 아이리 입맛은 안 맞나 봐. 하성이는 이거 좋아하지? 예스! 우유 넣었어, 밀크. 뽀로로. 뽀로로 내일 줄게. 뭐가 제일 좋았어? 예스! 고기! 젤키가 제일 좋았어. 근데 매웠어. 아, 그거 약간 매웠어? 아니, 그냥 매웠어. 그냥 매웠어? 근데 막 제일 맛있었어? 응. 하이리는 우유 다 먹었는데 젤키 남았다. 이거 남았다. 하이리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하이리 그게 제일 맛있었어? 응, 아침에 맛없다 그랬잖아. 근데 맛있어? 학교에선 맛있어? 이게 약간 매운맛인데 진짜 맛있네. 안 먹어보고 애들만 싸줬는데 내가 먹을 걸 그랬나? 애들도 근데 제일 맛있다는데요. 화장이가 미션 워터 우동 캐너리 워터 타이거 닭.